안녕하세요, 여러분. 3형 모의고사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억 원의 주택 화재 보험, 괄호 전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택이 화재로 인해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의 보상 한도를 물었습니다. 자, 전부 보험이라고 단서가 주어져 있고요. 주택 화재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전부 보험이기 때문에 잔존물 제거 비용을 재산 손해액의 10%를 보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얼마다? 네, 2천만 원의 10%, 2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의 잔존물 제거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잔존물 제거 비용은 사고 현장에 보험 목적물 제거를 위한 비용이다. 네, 잔존물 제거 비용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2번,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재산 손해 보험금과의 합계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합니다. 자,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상하는 비용 손해는 네,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재산 손해액, 화재보험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네, 그렇죠. 4번. 잔존물 제거 비용은 해체비용뿐만 아니라 청소비용, 그리고 상차비용을 보상한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틀린 설명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네, 4번 실내골프 연습장이 네,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실내골프 연습장 여러분 그 인도어라고 하나요? 인도어 또는 스크린 같은 곳들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국제회의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그리고 경마장처럼 규모가 넓고 크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수용되고 또 한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에 가까운 그러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곳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한 기준으로 답을 찾으시면 충분히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보험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것은 역시나 체육시설업도 우리가 의무 대상과 의무 대상이 아닌 것 구분할 때 넓거나 위험하거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나 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골프장업, 수영장업, 승마장업 네 넓거나 크거나 그리고 위험한 그러한 것들 체육활동들이 영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골프연습장업, 네, 인도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은 과로 배상 책임 보험이고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 보험은 과로 배상 책임 보험이다. 순서대로 과로안을 바르게 채운 것은 그랬네요. 시의생임, 시설 소유자, 의료기기, 그리고 생산물 관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은 임의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자,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배상책임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맞게 짝지어진 것은 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은 임의, 체육시설업자는 의무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1번 보험료 납입 및 납입 주기가 다양하다. 네, 그렇죠. 2번. 금리 연동형의 경우 만기 환급금은 계약 시 예상금액보다 많거나 적어질 수 있다. 네, 금리에 따라서 네, 환급금이 변동이 되니까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3번. 장기 손해 보험의 부가 보험료는 특별 계정에 의해 운용된다라고 했는데 자, 특별 계정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신다? 네. 저축 보험료를 떠올리시라. 저축 아니면 특별 계정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가 보험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일반 보험과는 달리 자동보건 및 보험계약 대출 제도가 있더라 라는 것이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책임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1번에 책임준비금에 대한 네,
정의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이다. 그것이 바로 뭐다? 바로 책임 준비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설명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해당 사항 없는 내용으로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여러 번 읽어주셔요. 자 8번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부활, 네, 과로 효력 회복이네요. 자 부활과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계약자 보호제도의 일종으로서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 부활이 가능하다. 네 그렇죠. 연체보험료에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회사의 승인을 통해 부활이 가능합니다. 3번 고지의무, 네 계약자 알릴의무죠. 최초 신계약 체결 시의 내용으로 가름한다 라고 했는데 자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그와 함께 고지 의무를 새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인수 거절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가름한다, 대체한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의 부활이 불가능하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해지환급금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네, 계약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요. 정답은 3번. 9번 보겠습니다. 계약의 부활, 네, 과로 효력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활이 가능합니다. 자, 2번. 부활 시에도 계약 체결 시처럼 고지 의무가 적용이 네, 됩니다. 3번. 계약자가 계약 부활을 요청한 경우 보험회사는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문제가 있는 계약의 경우 네, 보험회사는 인수 거절하기도 합니다. 4번 부활 후 회사의 책임 시기는 부활의 계약 승인 시점부터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네,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 네, 부활이 되는 거죠. 올바른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연금저축보험 연간 납입 보험료는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 13.2%이다. 네, 5,500만 원 초과는 13.2%를 외워주셔야 되고요. 2번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15%가 부과된다. 네, 기타소득세 15% 네,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3번 연금저축과 부과된 특약의 특약 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 공제된다. 얼마? 네, 100만 원 한도에서. 4번 계약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연금소득세 여러분 3에서 5%가 네, 부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네, 4번이 되겠네요. 11번 보겠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한도 금액 산출식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요. 자, 제가 마지막 괄호에 있는 100분의 120을 기억하셔라 말씀드렸죠. 자, 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거다. 그래서 1년은 네, 12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100분의 120으로 산출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문답을 그대로 외워주셔요. 다 외우지 마시고 100분의 120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번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은 네, 외우셔야 돼요. 저축은행과 우체국. 네, 우체국은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및 대물 배상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운전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등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를 말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1, 2, 3번은 해당 키워드만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금방 네,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예요. 2번 기명 피보험자는 기명이라는 것은 보험 증권에 기재했다는 말이죠. 기명 피보험자는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맞는 설명이죠. 3번 친족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이다. 네. 4번 보시면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또는 허락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이다. 이래서 언뜻 보면 승낙 나와서 이게 정답인 것 같지만 허락 피보험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허락 피보험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허락 피보험자가 들어갔다.
그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원의 보상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대인배상원은 사망 1억 5천, 부상은 3천, 그리고 후유장애 1억 5천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자, 1번 부상하고 시 보상은 특별한 경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네, 보상하게 됩니다. 아, 5천만 원 한도라고 했는데, 자, 14번 다시 갈게요. 14번입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원의 보상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네요. 1번 부상사고 시 보상은 특별한 경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라고 했는데, 자, 5천만 원이 한도로 아니라 얼마다? 3천 한도로, 네, 부상은 3천 한도로 보상한다. 2번 사망사고 시 보상한도는 최저 2천만 원 그리고 최고 1억 5천만 원이다. 네, 2번이 맞는 설명이네요. 3번 부상 및 후유장애 사고 시 최저 보상 한도는 급별 한도와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급별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요. 4번 부상 사고 시 보상 한도는 최저 50만 원, 네, 100만 원이 아니라 최저 50만 원이고 최고는 2천이 아니라 3천이다. 그래서 최저 50부터 3천까지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맞는 것은 몇 번인가요? 네, 여러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상 등급은 참고로 1에서 14등급인데요. 3천은 1등급인 경우, 50만 원은 14등급인 경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자동차 사고로 만 68세 남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른 위자료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무과실 기준이고요. 자, 이럴 때 위자료는 자, 우리가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로 보고 있는데 65세 미만이냐, 65세 이상이냐를 우리가 생각해서 금액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68세기 때문에 65세 이상이죠.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가 5천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68세, 65세 미만이다 그러면 네, 8천만 원이 위자료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1번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는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해도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자,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는 자, 휴차료나 대차료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업 손해 같은 경우에는 뭐 휴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보상된다? 대물배상에서 보상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2번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자동차 수리 비용이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고 직전 가액의 120%가 보상이 됩니다. 3번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도 보상한다 라고 했는데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자기 차량 손해 담보가 아니라 네, 대물배상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대물 차량 담보에서는 자동차의 수리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보상한다. 네, 대물 차량 담보에서는 휴차료, 대차료 네, 보상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외 대상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네요. 1번, 자, 1번, 2번 함께 보셔요, 여러분. 자, 미군 보유 자동차. 미군 보유 자동차가 훈련 위에 목적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피해자는 보장사업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가능하지 않다.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거고요. 2번,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또한 보장사업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외됩니다. 미군 보유 자동차,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자 그리고 또는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그런 경우도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경우,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3번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액에 대해서 비례분담 방식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산재보험이나 다른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곳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에 청구가 불가능하다. 네, 나라에서 운영하는 손해배상 보장사업에서 제외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4번 보시면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도 보장사업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4번이
네, 맞는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손해보험 영역에 대한 문제 열이고 문제 풀어봤고요. 자, 지금부터 18번 문제를 시작으로 효자 문제, 공통 영역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자 실명제 및 상품 설명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모집 종사자는 보험 계약자에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에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라고 하면 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주민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2번 상품 설명서는 두 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보험 계약자가 한 부는 보험 설계사가 보관한다라고 했는데 보험 회사가 보관하는 겁니다. 설계사 보관 필요 없습니다. 3번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모일과를 외워주시면 네, 금방 찾으실 수 있겠고요. 4번 최초 계약 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갱신 계약은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갱신 계약이란 기존 보험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맞는 설명으로서 정답은 자, 틀린 것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이라는 것은 연 보험료의 10% 또는 3만 원 중에서 그것보다 큰 금액을 네, 제공한 경우 우리가 특별이익으로 보고 네,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가입 시 감사 표시로 5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지급을 약속을 했다라고 했죠. 제공 약속만 해도 우리가 특별이익 제공 약속에 의해 금지가 되는데요. 자, 더군다나 5만 원 상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3만 원보다 얼마 네, 적은 금액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2번 기초서류에 정한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했다. 기초서류 약관을 말하는 거고요. 많은 보험금 지급하면 특별이익에 걸리게 됩니다. 3번 계약 체결 후 초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대납의 경우에도 특별이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화재보험 갱신계약 시 기초서류에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을 했다. 약관에서 정한 대로 할인을 해줬다라는 것은 특별히 제공이나 약속에 네,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특별히 제공이 아닌 것 4번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은 제공한 것과 약속만 한 것으로 나뉘어지고요. 약속만 했어도 네,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함께 기억하시고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모집자가 완전 판매를 위한 3대 기본 지키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 이후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그랬네요. 자, 완삼취를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정답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완삼치 외워두셔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법률 명칭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개인의 보험계약 정보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괄호에 준하여 보호받고 있다 라고 했는데 자, 2번 보시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보호받고 있고 신용정보법에 의해 준하여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이용보호 신용정보법이 순서대로 기술된 것을 정답으로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 신용정보법. 자, 외우셨죠? 자, 여러분 21번 정답은 2번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보험의 모집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당연하겠죠? 자, 2번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모집이라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3번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험회사로 등록된 자는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번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중개사나 설계사나 중개사에 의해 수행된다. 네,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 되겠네요.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자, 1번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기간이 중요합니다. 2년이 경과했다. 자, 벌금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에 2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2번 보험료나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했다라고 하네요.
유용을 했다는 것은 2년이 경과돼도 등록이 불가능하고요. 네, 3년이 경과해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유용했다라는 것은 뭐 보험료를 받아서 다른 곳에 썼다거나 뭐 이런 경우, 보험금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거나, 자, 그런 경우가 유용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3번,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에 있는 자, 기간에 있는 자는 당연히 등록이 안 되겠죠. 4번,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자, 복권되지 않는 경우 몇 년이 경과해도 등록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파산이 됐다 그러면 복권이 돼야 한다. 자, 그래서 4번 경우도 등록이 불가하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4번, 재무설계에 대한 개념으로 틀린 것은, 자, 재무설계. 최근에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재무설계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노후 생활에 우리가 필요한 자금들이 이제 좀 많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재무설계를 꼭 해야 하는데, 재무설계를 할 때에는 다른 여러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재무 상황이라든지 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참고해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는 소비 방안을 제시한다. 네, 맞는 설명이죠. 2번,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는 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줘야 한다. 역시나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보편적인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을 참조하여 재무 목표를 설정한다 라고 했는데, 보편적 사람이 어떠한 재무 상황을 갖고 있고 어떠한 그 니즈를 가지고 있거나 관여치 말고 우리는 개인적인 것에, 개인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참조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보편적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개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24번까지 풀어봤고요. 2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3자, 괄호, 제휴회사 등의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괄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1번 철회할 수 있다. 제공, 철회 같이 외우셔야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를 고르시오 그랬네요. 보험의 동질의 위험,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누구가 어떤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출연하여 공동 준비 재산을 마련하고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의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이다 라고 했죠. 보험의 정의에 해당되고요. 위험 분담의 원칙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자, 다수와 소수가 나와 있는데, 보험에, 우리가 보험 가능하려면 소수가 아니라 다수에 해당되는 보험을 우리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수가 맞겠고요. 그 중에서도, 자, 무엇에 대비하여, 자, 보험은 필연적인 사고여야 된다, 우연적인 사고여야 한다, 우연적인 사고여야 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수 경제 주체에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출연한다, 보험료를 내서 공동 준비 재산을 마련을 하고 그 중에 일부가 손해를 입은 우리가 사람에게 기타의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상의 불안 또는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이다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다수의 경제 주체, 우연적 사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좀 길어서 복잡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자꾸 읽어보시면, 아, 이건 공부하지 않아도 바로 맞출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27번, 다음 금소법상 상품 유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보험 상품은 보장성 상품에 해당한다. 네, 보험 상품은 보장성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예금성 상품이란 은행법상 예금 등을 말한다. 네, 예금이기 때문에 은행법상 예금, 네, 키워드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3번, 보험계약 대출은 보장성 상품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1번에서 보장성 상품은 뭐에 해당한다? 네, 보험 상품에 해당됐었죠. 그래서 네, 3번이 틀렸네요. 4번, 투자성 상품이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을 말한다.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가 있으나 수익자는 고지 의무가 없다. 네, 맞죠. 자,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에게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2번 보험 대리점은 고지 수령권이 인정되나 설계사에게는 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어 고지 수령권이 없다. 네, 맞는 설명이에요. 자, 세 가지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세 가지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유일하게 보험 대리점이다. 중개사와 설계사는 세 가지의 권리가 없다라고 일단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3번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후에는 네, 해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네, 사고 발생 후에도 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고지는 반드시 보험 계약 성립 전까지 해야 된다. 네, 맞는 이야기죠. 성립한 이후에는 통지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인보험, 괄호 생명보험이네요. 인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에만 있는 요소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네 맞죠. 손해보험에서는 뭐라고 한다? 피보험자라고 한다. 자 2번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네 맞고요. 3번 타인의 사망보험의 경우 타인의 동의가 없어도 대리체결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단체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타인의 사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절대적으로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3번이 되겠네요. 4번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에 붙여진 자를 말한다. 네. 30번 보험기간 및 보험계약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험계약기간의 성립시기는 통상 보험계약자의 청약시점이다 라고 했는데 자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일찍 시작하는 보험은 예정보험이다 라고 했는데 보험기간이 일찍 시작하는 보험은 소급보험이다. 자 그리고 3번 보험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네, 책임이 개시되는 것은 보험료를 받은 때이다. 자, 4번 보험회사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하면 초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된다 라고 했는데 초의 보험료가 반드시 납입되어야지만 책임이 개시가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이 그래서 옳은 것 정답이 되겠네요. 31번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계약상 이익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자에게도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보험계약자에게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구권이 없어요. 자 그리고 2번 보험료 지급 의무 이외에 고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등의 의무를 갖는다. 네, 계약자의 의무에 해당이 되고요. 3번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증권 교부권 그리고 보험료 감액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들을 네, 갖고 있습니다. 4번 보험계약 해지권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소지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틀린 것은 1번 자 보험금 청구권은 계약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2번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5벌 네, 조건에 맞고요. 3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보고, 수사 의뢰, 처벌 등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규정되어 있고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네,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 보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5억 원 이상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뺑소니, 3번 보도침범 운전, 4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중과실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제한 속도는 10km가 아니라 몇 km다? 네, 20km. 네, 초과된 사고는 중과실 사유에 해당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종종 제한 속도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km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자, 34번부터는 제3보험 영역에 관한 문제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 재산보험의 특약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네, 맞죠? 개인계약 또는 단체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번 산해 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질병 사망을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약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하나의 상품에서 상해담보, 질병담보, 간병담보의 경우 2개 이상의 담보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더라. 네. 상해 간병, 질병 간병 또는 상해 질병 간병 전부 다 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35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 상품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1번 손해보험회사는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저축성 보험을 개발할 수 있다. 저손상 15년 외우라고 했고요. 손해보험회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 및 정액보상하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역시나 맞는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생명보험회사는 재산보험을 종신보험의 특약으로만 상품이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4번 보시면 상명보험회사는 보장성 보험 상품으로만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명, 손해 둘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36번 보험업법 시행령상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 특약에 보험 만기로 올바른 것은 질병사망특약의 보험 만기다. 그러면 80세 이하이다. 이것은 문답을 외워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보험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네요. 자, 3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상해 질병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네, 그래서 상질 간을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법률상 무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유효한 무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유효한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1번 심실상실자와 15세 미만자 그리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경우에는 법률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무효. 그러나 피안정 후견인은 여러분 보험 설계사 대리점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지 무효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시에는 개인계약이든 단체계약이든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자, 2번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수익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해보험은 사람을 담보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액이 존재하지 않고요. 재물을 담보하는 경우 가액을 설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얼마 이런 식으로. 자, 4번 보험자 대위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원래 보험자 대위권은 상해보험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일정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고요. 40번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고려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자,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이다. 그러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외 위험도 그리고 연령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40번, 41번 네, 같은 문제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자, 41번에 4번 보면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험도까지는 네, 좀 더 외워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41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탑승한 선박이 조난되어 피보험자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관공서에서 조사 후 사망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네, 바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한 경우 기재된 사망 연월일이 사망으로 인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답을 같이 외워주시면 네, 금세 네, 맞추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43번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의 보상한도 중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자, 상해급여, 질병급여 동일하고요.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이내로 보상한다. 네, 상해 질병급여 동시 다 5천만 원 이내 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상해 급여 통원은 1회당 20만 원 이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4번 질병급여 통원의 연간 치료 횟수는 50회 한도라고 했는데 질병급여의 통원 횟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고요. 질병비급여인 경우에 100회 한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 되겠네요. 44번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의 3대 비급여 보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공제금액은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중 30% 중 큰 금액이다. 비급여는 3만원과 30% 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요. 2번 주사료는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치료행위를 합산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180회까지 보상한다 라고 했는데 주사는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자기공명 영상진단은 자 치료행위를 합산해서 300만원 이내에 보상하고요. 치료 횟수는 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도수치료는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2번이 되겠네요. 45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보험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렌트카와 전세버스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6번 보겠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에서 단체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2, 3종 순서대로 급법규, 급여, 법정, 그리고 규약단체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네, 4번이 되겠네요. 일종으로서 급여단체, 자 사업장 관공서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네, 근로자로 구성이 된 단체, 일종 급여단체. 4종 단체는 해당 사항 없고요. 2종 단체는 법정단체가 해당이 되고 3종 단체 같은 경우에는 네, 규약단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7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보험 계약 시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네,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손 치더라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함께 알아두시고요. 2번 질병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의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자인 경우 네, 당연히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3번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 이런 경우에 무효이다. 그러나 단체 보험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4번 질병치료비를 담보하는 계약의 피보험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네, 4번이 정답입니다. 48번 자 4세대 개인실손의료보험의 특별약관의 보장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특별약관이기 때문에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그리고 3대 비급여는 포함이 됩니다만 치과비급여는 네, 포함되지 않는다. 3번 치과비급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치과비급여는 여러분 네, 담보가 보상되지 않아요. 자, 49번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청약일 이후 같은 질병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경과 기간은
자, 몇 년이 지나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정답은 5년입니다. 5년 동안 같은 질병으로 뭔가 치료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그 질병 또한 네,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개념은 일반적으로 중증 치매 상태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이 확정돼야 되겠죠? 진단이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무슨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보행 기능은 여러분 중증 치매 상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슨 기능의 장애, 인지 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기억을 잃기도 하고 또는 뭔가 평소에 했던 나의 그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떨어진 수행 능력을 보이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3유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진행해 봤고요. 저와는 4유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